네, 주식의 반대 매도가 지난달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런 비투를 하는 소비자분들에게 이제 주의 경보를 좀 올렸습니다.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. 네, 비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뭐 빌려서 하는 투자를 말하는 그렇죠. 거죠.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, 네. 금감원이 주식 신용 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등급은 주의 단계입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 경보 중에는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서 더 높은 뭐 경고나 위험 경보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요. 지난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 융자 잔고가 25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작년 3월,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팬데믹 최정점에 있었던 가장 이제 초기에 그때 당시에 한 6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. 물론 그만큼 그 이후에 동학개미들,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도 커졌다. 왜냐하면 주식 예탁금 규모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. 그렇죠. 뭐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또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좀그 비율이 신용융자 잔고의 그 증가 속도가 너무 상당히 크다. 가파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이 하락했을 때,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반대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죠. 실제로 지난 8월 중 신용거래 관련한 반대매도 금액이 하루 평균 85억 원을 찍었거든요. 이것은 연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미리 이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.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투자자들의 관련 민원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런 상황이 뭐 쉽사리 좀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. 투자자들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. 신용거래할 때좀 주의할 점좀 짚어주시죠. 네, 아마 뭐 저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거라고. 예, 믿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비투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. 물론 하지만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아, 지금 조금 뭔가 그 현금이 좀 부족했을 때 그런 유혹에 많이 아마 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자기 어떤 무리한 대출이나 무리한 비투는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, 그렇죠. 이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 비투가 무서운 점은 주가가 올랐을 때는 너무나 해피합니다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 그냥 내 돈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에 이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악순환이냐면, 주가가 떨어지면,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거니까, 그 관련해서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내그 신용융자 빌린, 그러니까 빌린 돈과 내가 실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의 비율을 봤을 때, 그게 140%를 넘어야 되는데, 140%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 담보를 채워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대 매도가 이루어지면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신용거래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줬거든요.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용거래를 사용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45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550만 원을 이제 빌렸다.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1,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. 저기 지금 표 중에 왼쪽 편에는 그냥 내돈 450만 원을 투자했을 때의 원금만, 경우이고요. 오른쪽 부분은 이제 550만 원을 빌려서 1,000만 원을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. 이제 첫날
이제 주가가 20% 올랐을 때는 네, 평가 손익률이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20% 그냥 손익 플러스지만 네.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는 44.4%로 사실은 너무나 해피한 그렇죠. 결과예요. 네.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비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있지만, 그런데 네. 바로 다음 날 오히려 20%가 떨어졌을 때 그때 보면 이제 평가 손익률이 내 돈만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4%지만 네. 이게 비투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거의 9% 가까이 그러네요. 네, 네.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오르면 그 수익률이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도 더 커질 수 있다. 네. 이것이 바로 이 B2 레버리지 투자 신용거래 신용융자의 어떤 무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을 못 맞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. 이제 이 예시를 좀 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투자 원금 450만 원과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55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에 첫날은 이제 내 계좌 평가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0주를 샀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. 네. 이러면 내 지금 빌린 돈이 550만 원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투자한 금액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담보 평가 비율, 그러니까 550만 원 대비 1000만 원은 182%니까 네. 안전합니다. 140%를 네. 넘기 때문에. 네. 그런데 이게 주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담보 평가 비율이 133%로 140% 밑으로 떨어졌죠.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추가로 돈을 더 넣어라. 현금을 납부해라라고 이제 네. 요구를 하게 되고요. 그거를 다음날 못 맞추게 되면 바로 반대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. 이 반대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 금액 자체가 그 주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그 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반대 매도의 가격이나 수량 등은 뭐 증권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담보 부족 금액의 한 6배 정도의 수준, 그러니까 더 많은 내 부족한 담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매도하게 되는 네.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 반대 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계좌가 깡통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반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담보를 다 못 채웠을 때 그럴 때는 빌려서 산 주식을 다 팔고 나서도 내가 다시 또 생돈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내 투자 원금보다 더 큰 그 금액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지금 보여드린 예시에는 뭐 수수료나 세금이나 대출 이자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. 대출 이자는 또 일반 뭐 은행에서 빌린 것보다 더 높죠. 높은 이자율이 네, 적용되기 네.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식 그 신용융자에 대한 그 주가 하락 시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.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네. 드립니다. 뭐 일반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뭐 오를 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없죠. 근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. 네. 네. 지금 주식 증권사를 통해 신용융자 이것에 좀 어두운 면이 분명히 지금 와닿으실 거예요. 저한테 유튜브로 이제 형님이라고 부른 이센조님 현금이 부족하면 안 해야지 하시는데 그러면 좀 좋겠습니까? 많은 네, 비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네. 지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도 대출 규제 지금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대출 좀 쉽지가 않은데 증권사 쪽에도 지금 신용공여 한도 관리 그 강화를 주문했죠. 네. 그렇습니다. 금감원이 이렇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직후에 또 증권사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영상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. 여기에서 네. 증권사별로 현재 신용융자 현황이 어떤지를 점검을 하고 좀 관리를 주문을 했. 네. 현재 이제 그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의 100%까지 신용 공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도가 100%입니다. 자기 자본의 100%까지 이제 빌려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네. 보통 이제 증권사별로 약간 천차만별이긴 한데 어떤 곳은 자기 자본의 60%까지만 이제 공여를 하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그런 곳도 있고요. 어떤 뭐 자기 회사별 뭐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겠죠. 어떤 네. 곳은 거의 뭐 100% 꽉 채워서 이렇게 지금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하고
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데 일단 금감원에서는 한도를 한도가 100%더라고 하더라도 모두 채워서 운영하지 말고 한 10%에서 20%포인트 정도는 낮춰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자본의 한 80, 90% 정도로 신용 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것이 이제 한도 조정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본 100%라는 기준 자체를 낮춘 것이 아니라 그 기준 100%는 유지한 채로 증권사별로 한도를 관리하라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아마 증권사들은 뭐 이제 신용융자 절차 과정상에서 좀 꼼꼼히 좀 확인하는 절차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